안녕하세요. 요리의 친결남 요청남입니다. 갈비에는 무기질과 철분이 많이 들어있어 빈혈 예방에 아주 좋습니다. 오늘은 갈비를 이용해서 맛있고 시원하고 담백한 갈비탕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갈비 손질 먼저 해야 되겠죠. 갈비에 붙어있는 지방 먼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비는 3시간에서 5시간 정도 담궈주시고 핏물을 꼭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한 3번에서 4번 정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소금 1티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여기에 갈비 넣어서 한번 삶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갈비를 1.5kg 준비했습니다. 갈비를 1차 데치는 이유는요, 불순물도 제거하고 핏물이 있으면은 비린내가 나겠죠? 비린내를 제거하기 위해서 데쳐주는 거예요. 5분 삶은 갈비는 찬물에서 이제 깨끗하게 손질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갈비는 남아있는 지방도 더 제거해 주시고 깨끗하게 손질해 주세요. 갈비탕에서 중요한 것은 갈비 손질입니다. 기름도 제거하고 여러가지 불순물도 제거했으면 이제 한번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양파도 반을 갈라서 그냥 넣도록 하겠습니다. 무는 3-4cm 정도로 썰어주세요. 대파는 큼직하게 썰어서 준비해주세요. 갈비 1.5kg에 오늘 물 3리터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요청남 육수팩 2개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갈비 넣도록 하겠습니다. 육수팩을 넣고 20분 정도 삶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갈비는 20분 정도 삶아주시고요. 불순물은 조금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이 지나면 이제 무 넣도록 하겠습니다. 무는 10분 정도 같이 갈비랑 삶도록 하겠습니다. 15분이 지난 상태에서 양파 넣어주시고 마늘도 같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20분 삶아주시면 육수가 완성이 됩니다. 오늘은 압력솥을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만약에 끓여서 하실 경우에는 40분 동안 중불에서 끓이시면 갈비탕이 완성이 됩니다. 대파도 넣겠습니다. 나머지 재료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는 완전히 익히지 마시고 다시 끓이실 때 익어야 되기 때문에 3분의 2 정도만 익혀주세요. 이제 다시팩도 건져내도록 하겠습니다. 30분 끓인 갈비는 이제 압력솥에서 8분 정도 다시 삶도록 하겠습니다. 육수는 솥상이나 체에다가 한번 걸러주세요. 압력솥에 갈비 넣어주시고요. 여기에 조금 전에 걸러놓은 육수 넣도록 하겠습니다. 육수는 갈비가 자작하게 잠길 정도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추 10개 정도 넣겠습니다. 그리고 통후추 조금 넣겠습니다. 압력솥에 8분 정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압력솥에 8분 지났고요. 뜬 상태에서 5분 정도 뜸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갈비탕이 오픈되었습니다. 네, 갈비 아주 부드럽게 잘 된 것 같습니다. 무는 나박나박 썰어주세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당면은 미지근한 물에서 20분 끓여줄게요. 네, 압력에서 꺼낸 갈비는 이제 조금 전에 남은 육수에다가 같이 혼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압력에서 돌린 갈비탕과 그 다음에 육수 준비된 것을 같이 섞어줘서 한 소금 끓이시면은 오늘 맛있는 아주 담백하고 시원한 갈비탕이 완성이 됩니다. 갈비탕 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간장 0.5티. 국간장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색깔이 진해질 수 있으니까 국간장은 색과 향을 위주로 넣었으면 좋습니다.
소금 0.5t 넣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나오는 기름도 끝까지 잘 제거해 주세요. 오늘은 갈비탕 부촌남의 비법 바로 육수였습니다. 당면 넣어주시고 썰어 놓은 무 넣어주세요. 고기 넣겠습니다. 지단 있으면은 지단 올려주시고요. 여기에 마지막 대파 올려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비탕에 진한 국물색이 아주 보기 좋습니다. 갈비탕 드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